자, 쌍곡선. 이제 2차 곡선 마지막이다. 쌍곡선. 자, 2차 곡선은 저번 시간에 타원 배웠대. 그지? 저번 시간에 타원 배웠잖아, 그지? 네. 어? 아, 옷이 똑같아서 같은 데 신는 거 사람들이 알겠지? 쌍곡선 아까 뭐라 그랬어?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2차 곡선은? 정의. 그렇지. 정의가 중요해. 그럼 쌍곡선의 정의는 뭐냐면 두 정점으로부터, 뭐로부터? 정점으로부터 거리 차가 일정한 점의 집합이야. 거리 차가 일정한 점의 집합을 뭐라 그래? 쌍곡선이라 그래.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 차가 일정한 점의 집합. 타원은 거리 합이 일정한 거였지? 맞지? 응? 어떤 새끼야? 안돼서 어머지. 알았어. 자, 거리 차가 일정한 점의 집합이다. 그래서 한번 표현해보면, 자, 봐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두 정점이라고 쳐보자. 알겠어? 그럼 거리 차가 일정한 점의 집합이 되잖아. 맞지? 그거 모아놓으면 이런 그림이 떨어져. 조심하지 마. 알겠지? 조심하지 마. 상황이 이거 아니야? 재미 없었어, 상황. 이거 나가. 자, 이런 게 쌍곡선이야. 알겠지? 이렇게 이런 게 쌍곡선인데, 요런 정의 좀 해볼게. 뭐 정의한다고? 용어 정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거리 차가 얼마? 정의 만약에 2라고 쳐보자. 그럼 요 점이 거리 차가 2인 점이라면 당연히 요 밑에도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뺀 것도 거리 차가 2겠지.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다음에 요렇게 가서 요 점도 거리 차가 2겠지. 네.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아? 네, 알아요. 좀 더 가야 되겠네. 좀 더 가야 돼. 그렇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거리차가 2가 되겠지.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이거 이쪽에 대칭을 시킨 이 새끼에 대해서도 거리차가 2가 되겠지? 예. 맞아? 어, 그래서 이 새끼도 결국은 몇 개의 대칭성을 가져? 네 개. 세 개. 세 개의 이 새끼 고잖아. 아. 알겠지? 세 개의 대칭성을 가져. 얘도 마찬가지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이 점의 대칭, 세 개의 대칭성을 갖는다고. 알겠어요? 네. 네, 됐지.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할 건데, 요런 점을 뭐라 그래? 요런 점을 또 초점이라 그래. 초점. 얘는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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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중심. 알겠지? 그리고 요만큼 보여, 요만큼 주축. 요만큼을 주축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주축. 알겠죠? 우리 주축의 길이는 요만큼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네. 알겠지? 그러니까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차가 일정한 거야, 거리차.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여기 없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쌍곡선은요, 뒤에가 설명할게. 요런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 무슨 선? 쌍곡선은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 어, 뒤에 설명해 줄 거야. 알겠지? 쌍곡선 점근선. 그 점근선이라는 거는 뭐야?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인 거지. 이해돼? 네. 점점 가까워. 여기서 다 붙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또 뒤에 다시 설명할 거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쌍곡선과 이 모양이 약간 호물선하고 비슷하잖아. 차이를 얘기하자면 호물선은 이렇게 가다가 계속 말려. 들어온다고 하는 거. 결국 이렇게 가서 여기가 직선처럼 보여. 이해돼 안 돼?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런데 누구는? 쌍곡선. 쌍곡선은 말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계속 어떤 직선을 하는 직선과 같이 움직여. 이렇게. 오.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네. 알겠지? 이렇게 말리면 호물선. 알겠지? 이렇게 네. 쭉 올라가면 쌍곡선. 이해되죠? 네.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자장. 또 봐봐. 자, 쌍곡선은 그릴 때 반드시 점근선하고 같이 그려버릇해. 네. 점근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나 보세요. 여기 초점이 있고 여기 초점이 있는데, 이 점도 이렇게 거리차가 일정한 점이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 점도
이 거리에서 이 거리 빼면 일정한 놈이라고. 이해 되니? 네. 그런데 이 새끼의 대칭 맞아 안 맞아? 대칭 맞지? 이 그래프가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여기 맞으니까 6일이하고 6일이라고 어때? 같아요. 같겠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거 뺀 게 뭐야? 거리 차지? 네. 근데 그게 일정화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것도 거리 차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요만큼 남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뺀 게 얘네? 네. 그래서 뭘 알 수 있어 우리가? 주축. 얘는 주축의 길이가 거리 찬 거야. 주축의 길이가 무슨 차라고? 거리 차. 알겠어 모르겠어? 네. 뭔지 알겠지? 네. 주축의 길이가 거리 차. 자 다음 2번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몇 시야? 지금 47분이요. 자 보세요. 내가 뭐 하려는 건지 알지? 네. 뭐 할 건데? 정면수. 작성 관계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지? 내가 C컴마 0이야. 네. 알겠어? 네. 여기가 마이너스 C컴마 0이고 여기가 A야. 꼭지점 하나가 A야. 맞지? 주축의 길이 얼마야? 이거 주축의 길이라 그랬지? 주축의 길이 얼마? 20. 주축의 길이 얼마? 여기 A니까? 2A지? 그죠? 그럼 주축의 길이가 주축의 길이가 뭐랑 같다고? 거리차. 일정한 거리차랑 같다고. 그럼 거리차가 2A다 이거 아냐? 그렇게 세팅을 해준 거잖아 내가 지금. 맞아? 그 다음에 여기를 XY라고 하고 또 관계식 땡기자고. 됐지? 그래서 PF에서 PF 프라임 한 게 얼마면 돼? 2A면 되지. 내가 물결 표시한 이유는 뭐야? 월수별로. 야, 너 맛을 보여줄까? 맛을 보여줄까? 맛? 자, 자 PF에서 PF 이거 빼면 이건 양수지. 그런데 P가 이쪽에 가 있으면 여기서 이거 빼면 음수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자라는 느낌이야? 네.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예. 알겠지? 물결 표시고. 물론 내가 빼서 절대값 친 게 이해해도 돼. 네. 알겠지? 근데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자라는 얘기라고 이게 물결 표시가. 알겠지? 네. 네. 그래서 PF는 물론 루트에 X 더하기 CL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맞지? 빼기네 빼기.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루트 x 더하기 c의 y 제곱 한 개 풀마 2에 이렇게 쓰면 되겠어? 네. 맞지? 아 넘겨서 제곱해. 제곱하면 x 마이너스 c의 제곱에 y 제곱에 쟤는 4a 제곱에 풀마 4a의 루트 x 더하기 c의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이고 더하기 x 더하기 c의 제곱에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맞아? 네. 자 이거 넘겨 또 이거 넘겨. 그러면 그냥 4a의 루트 x 더하기 c의 제곱에 y 제곱 풀마 어? 그 다음에 이거 4a 제곱 저거 넘어오면 더하기 4cx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더하기 4cx 되니 안 되니? 네. 알겠어? 그럼 4 또 약분시킬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있어요. 4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는 거지? 네. 제곱해봐 제곱. j 제곱 x 제곱. 그렇지. 정 a 제곱 x 제곱 더하기 2배의 a 제곱 cx 그 다음에 A제곱, C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이 새끼는 A4승 맞아? 네. 2배의 A제곱, CX 더하기 C제곱, X제곱 인정해 안 해? 해요. 그럼 이렇게 이거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이렇게 죽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가 뭐랑 같은 거라고? 거리차. 거리차 주축의 길이가 거리차 요 새끼 보이지 얘들아? 저쪽으로 넘겨. 어디로 넘기라고? 저쪽으로.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맞지? 그 새끼 넘겨서 그 새끼만 정리한 거지? 네. 이거 넘어오면 뭐가 돼? 넘어오면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맞죠? 그 다음에 어딨어? 그 다음에 요거 여기로 넘겨. 알겠지? 요거 저리 넘겨. A제곱으로 묶어. A제곱으로 묶어내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내가 여기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B제곱이라고 치환하자. 뭐 하자고? 치환. 그러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그죠? 뭐로 남아? A제곱 B제곱으로 나누자고 양변을. 그럼 뭐 나와?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은 뭐가 돼? 1. 이게 바로 무슨 방정식? 쌍선이라는 방정식.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어? 저게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여기까지 알겠냐 모르겠냐? 네. 알겠지?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우 날씨가 덥죠 여러분? 네. 이제 흠뻑 젖어서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가 뭐라고 배웠어요? 쌍곡선의 정의가? 그렇죠. 두 정점으로부터 그렇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 차가 일정한 점의 집화 이렇게 했습니까? 네. 맞죠? 그지? 그래서 그 쌍곡선을 그려보면 쌍곡선은 특별히 뭐가 있다고 선생님이 뒤에 가서 얘기해준다 그랬고 점근선이라는 게 있다 했어요? 네. 여기 점근선이야.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짜란짜란 이렇게 그 다음에 짜란짜란 이렇게 그지? 그래서 거리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 거고 용어 정리해보면 이런 점을 뭐라 그런다고? 초점. 이런 점은? 꼭지점. 꼭지점 영어로 뭐예요? 꼭지성. 네. 맞지? 네. 꼭지점 영어로 뭐라고? 리스는 리필 림버 꼭지성. 한번 해줘. 네. 꼭지성. 발음이 안 돼. 아이씨 수발음이 안 돼. 한번 해봐. 괜찮아 이거. 꼭지성. 한 번만 해줘. 꼭지성. 아 네. 존나 별로다. 태훈아 너도 한번 해봐. 꼭지성. 다른 애들이 하면 따라하면 니네들이 따라하면 왠지 좀 어색할 것 같아. 그죠? 자 봐봐. 유리만 해봐. 꼭지성. 그럼 뭐 일본식 영어냐? 자 꼭지성이라고 얘를 뭐라 그래 얘를? 얘를 중심,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겠죠? 이걸 만난다고 이거 주축이라 그래. 무슨 축? 주축. 저걸 주축이라고 그러고 선생님 뭐라 그랬어? 주축. 이 주축의 길이가 저걸 저만큼의 길이를 주축의 길이라 그랬는데 저걸 뭐라 그래? 저거를 저게 거리 차가 되는 거지. 맞아? 네. 왜 그래? 이 점으로부터 이 점도 여기서 이거 뺀 게 일정한 거지. 맞아. 그런데 이게 몇 개의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 내가? 세 개. 그렇지. 세 개의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 세 개의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은 거지? 네. 맞죠? 그래서 뭐에서?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맞지? 잘못했다 이거. 여기서 이거 뺀 거잖아. 맞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것도 거리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주축의 길이. 알겠어?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뭐랑 같다고? 거리차랑 같다고. 알겠냐 모르겠냐? 그럼 문제에서 거리차가 6이야 라고 알려줬다는 얘기는 이 점의 좌표가 3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이해돼요 안 돼요? 꼭지점의 좌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네. 주축의 길이가 거리차. 자 그래놓고 이 새끼를 어떻게 유도했어 방금? 방금 얘를 몰아놓고 C,0이라고 놓고 얘를 몰아놓고 A라고 놨지. 그지? 그럼 주축의 길이가 2A이기 때문에 거리차가 얼마? 2A이다 그랬고 점의 집합이니까 얘 P를 몰아놓은 다음에 X,Y라고 놨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못 뺀 거 이거 뺀 거 그지? PF에서 PF' 뺀 게 2A 이 식을 방금 정리한 게 이런 식이었어? A제곱,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 맞냐 안 맞냐? 여기까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한 거였단 말이야. 됐지? 그럼 여기가 또 뭐 해야 돼? 우리가 초점이 c,0이고 꼭지점이 a,0인 거 맞아 안 맞아? 중심은 0,0인 거고 이런 저기 쌍곡선하고 이식하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또 해야 되겠지? 얘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점근선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거야. 뭘 한다고? 점근선. 알겠지? 점근선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테니까 봐봐. 야, 근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뭘 치환했지? 이 과정 속에 뭘 치환했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번 시간에랑 방금 전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B제곱이라고 치환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이번에 뭐하고 C하고 A만 놓고 설정해놓고 식을 유도한 거야. 맞지? 그래놓고 치환을 통해서 B를 등장시켜준 거지 내가? 네. 돼야 안 돼요? 돼요. 알겠죠? 치환을 통해서 B를 등장시켜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에 대해서 할 건데 점근선이라는 거 뭐라고? 그래프가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지. 맞아? 그럼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X를 많이 보내면 이 새끼 이 쌍곡선의 함수값하고 이 점근선의 함수값하고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네? 맞아 안 맞아? X를 무한히 보내면 알겠지? X를 무한히 보내면 이렇게 갔을 때 이 쌍곡선에 있는 Y값하고 맞지? 점근선에 있는 Y값이 같다라는 얘기지. 그 얘기인 즉슨 X가 많이 가면 결국 이 직선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거의 다 붙어버릴 테니까. 네. 그렇게 찾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쟤를 Y는 하고 정리합시다. 누구를? 얘를? 알겠니? 그러면 Y제곱은 뭐라 쓸 수 있어?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인정해? 맞지? 그 다음에 빼기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니? 그죠? 그 다음에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으로 묶어봐. 묶어봐? 그럼 뭐 나와? X 1-X제곱분의 A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 놓고 Y는 하고 정리하면 플라마이나 A분의 BX는 바깥으로 나오고 1-X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네. 이해돼?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이제 X를 무한히 한번 보내보자. 어디로 보내보자고? 무한히. X를 무한히 보내면 얘가 뭘로 가? 1. 1로 가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이 새끼를 거의 따라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어? 네. 맞아 안 맞아? 무한히 보내면 얘는 어차피 1로 갈 거 아니야.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 따라간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뭔 근선?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울마 a분의 bx야. 뭐라고? 울마 a분의 bx. 이해되니? 돼? 다시 점근선 어떻게 했다고? 점근선 어떻게 해? x를 무한히 보내보면 이 직선의 함수값을 따라간다 이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요 새끼 이 쌍곡선에 이 식을 뭐? Y는 하고 정리해준거지 선생님이. 네. Y는 하고 정리해주고 여기서 A제곱 B제곱 요 새끼를 통째로 묶어버린거야. 알겠어? 그럼 요런식이 정리할 수 있고 제곱 베끼면 Y는 뿔마 A분의 BX지? 그리고 루트에 1-X제곱분의 A제곱인데 X를 무한히 보내니까 네가 0으로 죽잖아. 근데 실제 뭐가 되는거야? 1이라는 값으로 가고 있는거지. 그러니 요 직선 값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에 대한 데 그죠?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울마 a분의 bx 이렇게 된다고. 알겠냐? 눌러봐. 자,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 구해라 그러면 울마 a분의 bx 이러시면 돼요. 알겠지? 점근선의 방정식 구해라 울마 a분의 bx. 알겠지? 점근선의 방정식 구해라 울마 a분의 bx. 돼야 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럼 세 번째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B제곱의 의미야. 치환했지 지금? 뭐 했다고? 치환해서 B제곱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C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C는 뭔데? 초점이잖아. 맞지? 2차 곡선은 초점 없이 생각할 수 있는 도형이 아니라고. 얘네 초점을 찾아야 되기 위해서 이 새끼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잘 봐. 지금
저식에서 저식 계속 봐봐. 점근선이 뭐라고? 점근선이 뭐라고? 이제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y는 a분의 bx지. 얘가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쓸 수 있어? 네. 맞죠? 그리고 요렇게 했고 여기가 a였고 여기가 c였던 거지. 그렇게 세팅된 상태였잖아. 맞아요? 되니? 잘 봐 선생님. 여기 얼마지? 요 길이가 a야? 이 새끼 기울기가 뭐지? a분의 b.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면 요게 b네? 이해해야 돼. 이게 a분의 b지? 이거 잘 봐. 넘기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네. 뭔 고라스? c제곱. 그럼 요게 c야? 인정해야 돼. 뭔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c잖아?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하고 원심? 중심! 그렇지. 쟤를 중심으로 하고 원심? 왜 안 해?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고 원을 그리면 이렇게 돌지? 그럼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초점이 되겠네?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래서 점근선 먼저 구하고 점근선 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 뭐하라고? 올려. 근데 이렇게 뭘 만들어? 직각삼각형을 만들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보여 안 보여? 요 길이. 요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지. 기울기 아니까. 요 길이 알고 기울기 알면 요 길이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 나와 안 나와? 얘 나오니까 원을 그려버리면 초점이 나온다고. 이해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뭘 결정해 주는 거야? 이제 또 편하게 왔다 갔다 하게끔 결정을 해준다고. 직과 그림을. 이해 돼요? 네. 저 되지? 아, 영상 보고 정리해와, 이거. 지금 쓰고 싶은 사람은 지금 들으면서 써도 괜찮아. 알겠지? 자, 이제 보자. 연습 좀 해보자. a 제곱분의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야. 알겠어?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야? 중심을 잡으세요. 똑같이 원의 중심 잡듯이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중심은 0,0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뭘 잡아요? 점근선을 잡으세요. 뭘 잡으라고? 점근선. 그럼 y는 얼마? a분의 bx. 인정해? 그래놓고 십자가를 그려. 중심에서. 이해 되니? 그 다음에 점근선을 그려. 점근선을. 이해 돼요? 점근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x절편 잡아보세요. x절편 얼마 나와요? 꿀마 a 나오지. 이해 돼? 꿀마 a 나오죠? 짜란. 돼 안 돼? 이해 됐어? a 빼기 a. 그지? 자, 이 새끼가 y는 a분의 b지 얘들아. 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요렇게 올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돼 지금? B가 되는 거지. 여기가 A고. 이해돼? 그럼 여기 요렇게 해서 요걸 중심으로 하고 요 길이를 뭐로 하는? 반지름으로 하면 원을 돌려버리면 이 새끼가 뭐가 되는 거야? 초점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루트에 얼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네. 돼? 네. 되죠? 그래서 실제로 초점 빨리 잡을 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더해서 루트 씌우면 돼요. 알겠냐? 자, 이제 연습 모드? 무슨 모드? 자, 16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야. 뭐 잡으라고? 제일 처음에? 중심. 빵빵이야, 빵빵? 중심 빵빵. 그 다음에 점근선 얼마야? y는 4분의 3x. 맞니? y는 4분의 3x. 이해 돼요? 자, 그래 놓고 쌍곡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x절편 얼마야? 4. x절편 4지. 이해 돼야 안 돼? 이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3. 여기가 3이지. 그럼 요거 얼마? 5. 5죠. 그래 놓고 이렇게 돌려버리면 초점의 좌표가 5,0 이렇게 되겠다고. 되니 안 되니? 할만하지? 네. 할만하죠? 자, 이번에 9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빼기 1이야. 뭐라고? 빼기 1. 1이 아니라 빼기 1이야. 똑같습니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점근선 얼마? 3분의 4x. 맞니? 점근선 3분의 4x.
인정해? 네. 그지? X절편 얼마? 안 나오지? Y절편 얼마? 4 나와요? Y절편 4 나오죠. 위아래 쌍곡선이야. 이해돼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위아래 쌍곡선이고 여기가 1이면 좌우 쌍곡선. 알겠지? 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 4지 4.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아. 요 길이가 4지 얘들아. 요 길이 얼마? 3이어야지. 그래야 기울기 3분의 4 나오잖아. 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 3분의 4 됐지?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새끼 5야? 네. 요렇게 돌리면 초점의 좌표 얼마? 0,5 이렇게 되는 거라. 할 수 있겠어? 네. 한 번 더 할까? 지지 않아? 그지? 너 씨 저번에도 일주일 전인가 나랑 마주쳐가지고 너 나랑 양꼬치 먹었잖아. 그지? 어제 또 나 술 먹고 있는데 마주쳐가지고 시대 만원 시켰어. 잔돈 갖고 오려니까 뭐라 했는 줄 알아? 만원짜리 주면서 순댓국 하나 먹으라고 줬거든? 근데 잔돈 오늘 갖고 와 그랬더니 뭐라 했는 줄 알까? 순댓국 하나에 소주 한병 먹었더니 딱 맞았대. 진짜 맞잖아. 자 중심 0,0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기울기 얼마? 10분의 2루트 11? 10분의 2루트 11? 기울기 10분의 2루트 11? 맞아?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금호 맞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고? 10분의 2루트 11. X절편 얼마? 10. 그럼 이렇게 되는 삼각선 맞아? 네. 그죠? 그럼 여기가 10이잖아? 여기를 얼마? 2루트 11. 그렇지, 2루트 11. 그럼 이거 얼마? 12. 짜란, 얼마? 12,0이 초점이라고. 할만해, 안해? 알겠지? 자, 보자 또. 자, 이번에 64분에, 64분에, 이제 평행이동까지 하는 거야? X-1의 제곱에 36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래. 알겠죠?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빼기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건 알지? 네. 바로 그리자고 이제 어떻게 중심 얼마? 중심 1,2 맞아요? 응? 마이너스 안 보였어? 너무 짧게 써서 그래. 이제 보이지 길게? 1, 마이너스 인정해? 네. 점근선 얼마? Y는? 4분의 3. 4분의 3X 만약 불만 4분의 3x 8분의 6이니까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여기서 전문선 그리면 돼. 이해되는데 그럼 얘는 y는 4분의 3에 얼마? x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전문선? 기울기 4분의 3이고 이거 지나잖아. 이해돼요? 네. 야 너 자지 마. 알겠어? 어. 자 돌리면 물구나무 서서 들어. 이렇게 쓰면 되겠어? 네. 여기 풀만 4분의 3이고 1, 마이너스 2 지나니까 맞아요? 네. 어, 그 다음에 절편 얼마? 8? 8 맞지? 그럼 요 길이가 8이란 얘기야 똑같이. 알겠죠? 8 더하면 이게 얼마야? 9, 마이너스 2지? 네. 맞아? 맞아요. 이렇게 되네?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요렇게 왜? 정근선이네. 플러스 2에요. 왜? 마이너스 2에요. 어디가? 정근선. 어디가? 여기? 네. 왜? Y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어 그러네. 왜 그래? 응 잘했어. 응. 됐지?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가 얼마라고 지금? 8. 아, 그치? 얘는 얼마야? 6. 그렇지. 그럼 얘는 얼마? 12. 그렇지. 그럼 요렇게 해서 얼마? 10,11,-2.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멍꾸로
거꾸로 식으로 돌아갈 때는 요게 가로가 무조건 A값이야? 세로가 무조건 B값이야? 알겠어?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 해서 여기에 A제곱 오면 되고 여기 세로 B, B제곱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돼요. 한 번 더 해? 또? 진짜? 한 번 더 해줘? 포물선은 항상 준선과 함께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쌍곡선은 항상 점근선과 같이 생각해. 알겠지? 점근선 그리라고. 쌍곡선은 점근선 그리고 생각하라고. 알겠지? 네. 어? 하나 더. 뭐 할까 이번에? 뭐? 뭐? 25분에 x-1의 제곱에 그지? 144분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 할까? 마이너스 1? 자, 중심 얼마야? 1,-1. 브라보. 중심이 1,-1. 점근선 5분의 12. 5분의 12. 짜란 짜란. 이 기울기가 5분의 12. 맞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절편 얼마? 0. X절편 있어? 없어? 없어요. Y절편? 0,12. 12지? 네. 12. Y절편 12.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위아래 쌍곡선. 알겠어? 위아래 쌍곡선. 그 다음에 요게 12지. 11 아니에요? 어? 11. 왜? 아니. 13. 아, 요 길이가 10이라고? 아. 미안해. 네. 아, 미안해. 알았어. 자, 요 새끼의 좌표. 11. 아, 1, 위로 올라가야지. 1, 11. 이해돼? 네. 1, 11. 여기 12지 길이가? 네. 맞지? 네. 12. 요거 얼마? 5. 요거, 요거 5지? 요거 얼마? 14. 13. 맞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면. 여긴 얼마야? 1,12. 1,12. 이게 초점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 이제, 쌍곡선에, 먼 곡선에? 쌍곡선. 쌍곡선에 정의 활용. 쌍곡선의 정의 활용. 짜란, 짜란.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오라하자. 뭐라 하자고? 여기를 오라하자. 여기 초점. 여기가 초점. 야, 거리 지금 거리 차가 얼마야? 거리 차. 이 두 정점으로부터. 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 차가 얼마인 점의 좌측이야? 10. 10이죠? 주축의 길이가 얼마? 10. 10. 알겠어? 거리 차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네. 이해돼요? 그래서 초점을 지나는 선이 보이면 이렇게 이어마라. 이렇게 이어. 초점을 지나는 선이 보이면 이으라고. 그리고 얘를 A라 놓으면, 알겠지? 쟤를 A라 놓으면 쟤는 뭐가 돼? B라 놓으라고. 알겠지? B라 놓으라고. 그래서 B 빼기 A가 얼마야? 10. 10. 알겠어? 네. 요 식을 활용하라고. 알겠냐 모르겠냐? 네. 알겠지? 자, 저게 하나만 등장하면 초점의 좌선이 하나만 보이면 요렇게 해서 이 세트가 하나인 거 아니야? 그래서 A, B 놓으면 돼. 근데 또 요쪽에 또 있어. 뭐가 있다고? 이쪽에 또 있어. 맞지? 그럼 이때는 A, B, C, D 놓으면 문자가 좀 많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나? A 더하기 10 이러면 되지. 네. 맞아, 안 맞아?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얘를 B라 놓으면, 쟤는 뭐라 놓으면 돼? B 빼기 10 이러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짧은 쪽을 놨을 때는 더하기 10이고, 긴 쪽을 놨을 때는 빼기 10. 알겠어? 네. 그래야 여기서 이거 빼면 10 나오잖아. 여기서 이거 빼면 10 나오잖아. 이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알겠죠?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됐냐? 되지? 쌍곡선의 정의 활용. 초점을 지나는 선이 뭐 있으면 뭐 하라고? 이어서 푼다고. 알겠냐? 네.
어?